안녕하세요. 주지영입니다. 오늘은 감각적인 엔딩 팁을 알려드릴게요. 아이유의 반편지를 보면서 같이 알아볼까요? 이 곡의 오리지널 키는 E플랫인데 C키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끝나는 곡입니다. 2, 5, 1으로 끝나는 곡인데 D마이너에서 G로 가서 1도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끝나는 방법인데 F# -7 플랫 5, F메이저 7, C의 일전이 E플랫 디미니시 7, D마이너 7, D플랫 7, C메이저 7입니다. 이 진행은 F샵으로 시작을 해서 베이스가 네 이렇게 내려가는 진행입니다. 그래서 세련된 사운드가 나고요. 굉장히 뭔가 멋스럽고 감각적인 느낌이 납니다.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오리지널 키인 E플랫으로 한번 해볼까요? 이번에는 자주 사용하는 D, F, G, A 키로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. D 키로 한번 해볼까요? D 키면 2-5가 E-7. 1도로 끝나지 않고.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F 키로 해볼게요. G-7. C7 1도로 끝나는 곡인데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G키로 한번 해볼까요? G키면 A-7 마지막으로 A키로 한번 해볼게요. A키면 2-5가 B-7, E7. 마지막으로 You Raise Me Up 곡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.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. 다른 곡에도 연습해 보세요. 더 많은 편곡 팁과 디테일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 편곡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럼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